만든 곡이야? 완전 마음에 들던데? 남의 가방은 어디죠?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야? 특히 이 곡. 뒤에게. 가사도 너무 좋더라. 이거 만드느라 요즘 그렇게 바빴던 거야? 나 이제 너한테 곡 주는 거 그만하고 싶어.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. 들킬까 봐 겁나.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. 왜? 내가 주는 돈이 적어? 저작권료까지 계산해서 넘치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? 돈 문제가 아니야.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추앙받고 있으면 이젠 네 노래는 네가 직접 만들어. 나도 3집 앨범까지 할 만큼 했어. 히트곡만도 10곡이 넘잖아. 야야야. 야. 네가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 노래가 좋아서 히트한 게 아니야. 우리나라 최고 편곡가가 만져주고 한 번에 내가 불러서 성공한 거야. 어찌됐든 난 그만할래. 이 곡 너 못 줘. 아니 안 줘. 좋아. 이번부터 한 장 더 줄게. 이 정도면 너 팽팽히 놀면서 재벌되는 거야. 내가 재벌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?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뭐가 미안해야 되는데. 내가 너한테 공짜로 곡 받았어? 돈 쳐줄 만큼 쳐줬고 내 덕에 너 오피스텔까지 샀잖아.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너 아닌가? 근데 이딴 건 왜 들고 다녀? 너 나 모르게 숨어서 대본 연습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.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. 일진짓하던 양아치가 배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? 도매야!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 돼. 준비해? 어.